3점이 1대1 해설 설치도 뭐 성취도 확인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어. 언제?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하면 되니까 뭐라 그랬더라? Is today? 끝이야? 너 오늘 해설 1대1이잖아. 카톡 다 보냈어? 다 보냈구나. 오케이. 시험은 따로 없는데요. 오늘은 1대1이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today? 오케이. 첫 번째 질문 알려준 거 몰랐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디? 그래서? Where?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어디로 가는 라고 물어봤더니 뭐래요? 중이야?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오케이, 여기 스페셜이라고 하는 건 스페셜 슈퍼마켓은 뭐예요? 특별한 어떤 점이 특별해요? 슈퍼마켓. 무슨 요일날 무슨 색깔 뭐를 들고 있으면 뭐 하러 온게 아니고 뭐 하러 온 거다라고 했죠? 목요일날에 특별한 슈퍼마켓에 가서 보라색 바구니를 들면 쇼핑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슈퍼마켓? 특별한 영어로? 스페셜 슈퍼마켓. 그래서 그냥 슈퍼마켓이 아니고 스페셜 슈퍼마켓이라고 한다 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구? 그래서? Who are you looking for? 예, 뜻은? 너는 무엇을 찾? 아, 너는 누구를 찾고 있니? 찾고 있는 중이니? 찾고 있는 남자친구를 중이니? 찾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오케이, 뜻은 뭐예요? 그래서 나는 집어들다 한 개의 보라색 그래서 나는 보라색 바구니, 그래서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넣는다는데, 그래서를 원래대로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더라? Because 영어로 바로?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a purple purple basket. basket.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는 무슨 뜻이길래 so 대신 올수 있는 거예요? '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가 무슨 뜻이길래 so 대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들어요. 그래서가 영어로는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그거 좋아, 그래, 맞아, 맞는데 이게 무슨 뜻이길래 그래서 대신 올수 있는 거야? 나는 찾는 중이다. 한 명이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다. 네.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체크하고 있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왜죠? 왜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들고 있니?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내가 새 남친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무슨 뜻이에요? 왜 너는 들고 있니? 보라색 바구니를? 들고 있니? 집어든이겠지. 아, 픽업이 집어든. 집어든다는데 묻는 말 하면 집어든이겠지 뭐. 오케이, 그 다음 문제 읽어볼까요?
Then I walk around. Then I walk around. 그런 다음 나는 걸어서 돌아다닌다. 오케이, 이게 그렇죠. 이건 그런 다음이죠. 그러면 네. 이것도 또 풀면 뭐라 그랬어요? Because I pick up a purple basket. Because I pick up a purple basket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말로 무슨 뜻이라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런 다음이란 뜻이니까?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에 그러면 뭐뭐 한 다음입니까? Because가? 아니요. 뭐였지? 혹시 이거로 시작하는 단어 아니에요? 아 뭐였지? 뭐뭐 한 다음 After 오케이 그래서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이죠 뭐라고요? 네. After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 올린 다음에.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후에. 네. 그러니까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어? 왜? 아닌가? 내가 보라색 바구니에 집어든 다음에 나는 걸어서 돌아다녀요. 왜 집어들었니? 왜 집어들었니? 그랬더니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도 안 어울리네요.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후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언제 돌아다니니?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 돌아다닌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o you walk around? 걷다, 집어들다, 계속해서 하다시네. 근데 여기는 비동사, 여기는 비동사, 여기 비동사. 이 대답 듣고 싶은 뭐라고요?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가 무슨 뜻이에요?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됐더라? 어떤 시? 그렇죠. 그 남자 어때? 라고 물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더라? Who is he? Who is he?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는 누구니? 그랬더니 그 he is thin, handsome.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그는 어떤니? 누굽니까? 아니에요. 어떤, 어떻게? 뭐였어요? 어떤, 어떻게? 또 가르쳐줘야 돼요? How? 그 사람 어때? 그 남자 어때? How is he? How is he?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볼까요? I am going to talk to him. 뭔 뜻이에요? 나는 그에게 갈 예정이다. 아, 갈 예정이다. 그래요? 나는 그에게 갈 예정이다. 라는 표현은? 아, 나는 그에게... 자, 보세요. 나는 그에게 갈 예정이다. 읽어보세요. I am going to go to him. 이거는 이것도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I'm going to him.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에게 가는 중이다. 이건 그에게 가는 중이라고.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예정이. 다시 읽어보세요. I am going to going to him.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에게 가서 나는 그에게 갈 예정이다. 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얘는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고 네. 하다시의 행동을 미래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이라 했어. 네. 여기 talk to가 무슨 뜻이야? talk to him이 talk to him 그에게 얘기할 그에게 말을 걸다. 그러면 talk가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럼 I'm going to talk to him은 무슨 뜻이야? 뭐 가기는 뭘 가? 가기는 무슨 뜻이야? 나는 그에게 말을 걸 예정이다. 오케이. 여기서 시험지는 어땠어? 뭐라고 하노? 아 맞다 맞다. 아, 어 한꺼번에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틀렸는데.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응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돼? 어 누구에게 가서 말을 걸리지? 가긴 뭘 아, 가? 가긴 자꾸 어딜 가? 누구에게 말을 걸 예정이니? 라는 질문을 영어로 하면?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him? 아니, talk to?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I found my new boyfriend.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찾았다, 나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오케이, okay. My new boyfriend랑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아닌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럼 하나씩 물어볼까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의 새로운 남자친구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죠?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Who did you find? Who did you find? 맞죠? 무슨 뜻이길래 맞아요? Find가 과거형 돼서 안에 did 들어가갖고 아니 who 내가 물어본 yes. Who did you find가 무슨 뜻이냐고 해석하라고요. 너는 누구를 찾았었니? 누구를 발견했니? 나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았어. 얘가 하는 행동은? Looking for. Look for. 아, look for. 하다시로 원래 모습대로. 이거는 special. 다른 선물에 비해서 스페셜하고. 그다음 이 행동은 pick up. Pick up이고 이 행동은 walk around. Walk around. 오케이 그다음에 이 문장 완성시켜서 읽어볼까요? He. She로 보이는데. 아, she... G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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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goes to the supermarket because she. Wants to find a new boyfriend. 그러면 she goes to the supermarket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goes? goes가 뭔지 몰라요? 그럼 go는 알아요? 가다. 그럼 go는 아는데 goes를 모른다고? 어? she goes 무슨 뜻이에요? 근데 왜 고가 아니고 고즈 됐어요? 안에 그 도즈 왜 도즈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시가 하는 행동이라고요. 네. 그녀가 간다 to the supermarket. 네. 우리말 해석해 달라고 그랬어요. She goes to the supermarket. 그녀는 가다 슈퍼마켓으로. 그녀가 간다 그 슈퍼마켓으로. 그럼 because she wants to find a new boyfriend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want의 그걸... 뜻을 지금 모르고 있네요. want의 뜻은 want 조금 있다가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혜민.